페리의 헬로 토이. 헬로 친구들. 페리예요. 한 주 동안 가장 핫한 소식을 들려드리는 시간, 페리 수첩 시간입니다. 친구들, 오늘은 꿈의 왕국 소피루비가 마지막 회래요.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소피루비를 기억하는 걸로. 그럼 리뷰를 보러 가기 전에 퀴즈! 이번 소피루비 마지막 화에서는 소피루비 팀 데뷔를 위한 무대가 펼쳐졌는데요. 글쎄 사고뭉치 호크아이와 코랄이 무대에 난입해 자기들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노래가 뭐였더라? 매직쇼 였는데요. 친구들 혹시 이 가사를 안다면 댓글로 써주세요. 그럼 베리와 함께 우리 소피루비 마지막 화 리뷰도 보러 가볼까요? 슝슝! 잠시 후 쇼 음악회 공개 방송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정말 기대된다! 모두 팬의 왕자님 팬들이야. 이렇게 큰 무대에요 우리가. 나 떨려. 요것들이 없어지면 곤란해지겠지? 요것들 가져가자! 당신들 지금 뭐하는 겁니까? 보안요원! 보안요원! 여기 도둑이 들어왔어요! 이거 완전 계획 틀어지는데! 벤네를 납치하다니 정말 간도 크지? 너무 긴장돼. 이게 무슨 일이야? 정말 엉망진창이야. 어떡해. 내 셀스 소품들이 다 사라졌어. 혹시 펜넬씨, 펜넬씨 못 봤나요? 지금 방송 들어가야 하는데 펜넬씨가 사라졌어요. 네? 안 되겠네요. 지금 당장 소피루비 팀이라도. 네? 지금요? 네, 지금부터 음악여행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스톱! 멈춰요! 이거 뭔가 이상한데? 여러분! 거기 있었어? 지금 여러분의 데뷔 기회를 빼앗으려는 악당들이 펜넬 왕자님까지 납치해갔어요! 뭐? 납치? 오늘은 여러분이 보안 요원이 되어 펜넬 왕자님과 사라진 소품들을 모두 찾아줬어요! 빨리 찾으러 가자! 응! 마지막 미션도 잘 마무리해줘 얘들아. 펜넬 왕자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시작하면 안 돼요. 안 돼. 지금 저희 동료들이 펜넬 씨를 찾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방금 이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며. 하나, 둘, 셋! 큰일 났어! 펜넬 왕자님이 정신을 잃은 것 같아! 얘기라도 해줘! 여긴 수상한 사람이 안 보여. 여기도 이상 없어.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번 주 1위 후보 펜넬! 어? 호크아이? 너네가 무대에 설라고? 어서 저 사람 끌어내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무대에서 내려가 주시죠.
뭐야, 너네도 가수가 하고 싶었던 거야? 미라클 꼭 기억해주세요! 참네, 저 사람들 뭐야? 오빠가 당장은 무대에 설 수 없을 것 같아. 너희가 팬넬 오빠 대신 무대를 지켜줘. 뭐? 지금 당장? 아직 준비도... 아니지! 지금까지 계속 준비를 해온 거지! 그러네! 맞아! 우리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잖아. 가자! 파이팅! 오늘은 미션을 위한 변신도 하고 꿈을 위한 변신도 하네요. 오늘 너무 예뻐. 예, 네. 공연 바로 중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 그러게. 에? 소피 루비팀? 사회자, 얼른 소개하세요. 소피 루비팀이에요. 소피 루비팀! 네, 오늘 데뷔 무대에서는 소피 루비팀을 소개합니다. 팬넬 왕자님께서 순서를 양보해 주셨네요. 그럼 노래 부탁해요. 얘들아, 떨지 말고 파이팅! 어서 반주 큐! 어떻게 된 거야? 오빠 깨어나길 기다리는 동안 소피 루비 팀이 먼저 무대에 섰어. 그래? 그런데 왜 이렇게 조용해? 뭐지? 노래도 뭐야? 끝났는데 아무 반응이 없잖아. 저 박수, 우리한테 치는 박수 맞지? 우리가 해냈어! 멋진 무대였어. 축하해, 축하. 데뷔 축하합니다. 축하드려요. 새내 왕자님이 루비의 소원을 이뤄주셨네요. 이 정도면 성공적인 데뷔 무대 맞지? 우리의 첫 데뷔는 그렇게 성공적으로 끝났답니다. 사람들이 우릴 기억해주긴 할까? 아침에처럼 눈이 부셔! 크리스탈처럼 눈이 부셔! 내 입술이 터치 반짝반짝! 유리구슬처럼 반짝반짝! 어떡해! 소피루비 누나들이다! 요즘 누나들 노래는 제일 인기예요! 노래가 너무 좋아요! 이 사인지 받아야겠는데? 그 소피루비 팀? 여기? 루비가 꿈에서만 그리던 그 탑스타의 모습 아니야? 열심히 노력하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법이에요. 안녕! 오늘의 베리 수첩, 나의 꿈!
친구들은 소피 루비를 보면서 어떤 꿈을 가지게 되었나요? 가수? 국회의원? 나무의사? 고대? 공인중개사? 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직업들이 있답니다. 나를 표현하는 직업, 또는 남을 도와주는 직업, 미래를 연구하기 위한 직업, 그리고 시대가 바뀜에 따라 새로운 직업들도 생겨나고요. 베리처럼 크리에이터란 직업같이 말이죠. 소피루비의 다양한 직업들을 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에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아직 꿈이 없다고 해도 괜찮아요, 친구들. 천천히 찾으면 되거든요. 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내 자신에게 귀를 기울여 본다면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베리도 우리 친구들의 꿈을 응원할게요. 참, 꿈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점 명심하기. 꿈의 왕국 소피루비 리뷰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그래도 친구들이랑 퀴즈도 마치고 같이 얘기도 하고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베리의 리뷰는 여기서 끝나지만 소피루비 오피셜 채널을 통해서 우리 소피루비의 다양한 재미있는 영상들이 계속 올라가니까요. 우리 소피루비 잊지 마세요. 안녕!